워싱턴과 미국, 그리고 세계의 흐름을 짚어보는 라디오 워싱턴의 시사 토크쇼 워싱턴 전망대. 10월 21일 수요일 워싱턴 전망대 시작합니다. 벌써 이번 주 중간점에 와 있는데 종소리는 들리지 않지만은 이곳저곳에서 전쟁 중입니다. 이 정도 시간의 흐름이라면은 정말 시간이 없다, 부족하다, 공화민주 양당에서 나올 법합니다. 선거가 막판에 치닫고 있는 지금 대부분의 여론조사들은 바이든 후보의 우세를 점치고 있습니다. 전국적 지지율도 그렇고 경합주도 역시 바이든이 앞서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만은 이런 결과를 보면은 뭔가 석연치 않다 그러면서 공화당에서는 여러 가지 소리가 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토대로 볼 때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은 무망해 보입니다. 그러나 트럼프 자신은 물론 트럼프 진영은 여전히 낙관의 기조를 감추고 안고 있습니다. 이것이 허세인지 아니면은 남이 모르는 히든카드가 있는지 정말 궁금합니다. 오늘은 왜 트럼프 진영은 꿋꿋이 승리를 장담하고 있는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김영일 해설위원 함께하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아주 여러 가지로 지금 뭐 시간이 없어서 그런지 굉장히 시끄럽게 많이 들리고 있는데 우선 현재 이 판세 분석은 어떻습니까? 네, 이제 어차피 많은 그 대선 결과들이 이제 통계 예측을 통해서 이제 짐작들 해보는 건데. 네네. 현재 판세 분석은 뭐 말씀하신 대로 전국 지지율 9에서 10% 정도 바이든 후보가 앞서 있고. 네네. 또 경합주도 2%에서 4, 5, 6, 7. 뭐 약간씩 차이가 있습니다. 뭐 이 정도쯤으로 해서 역시 이제 바이든 후보가 앞선 거로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런데 여기서 이제 좀 주목할 것이 트렌드예요. 2016년에도 나왔던 그런 현상이긴 하지만 어떤 그 격차가 벌어졌다가 점차 조금씩 조금씩 좁혀가고 네. 그래서 지금 플로리다라든가 이제 펜실베니아 이런 데서는 좀 더 좁혀졌다는데 중요한 거는 이제 이런 류의 트렌드가 앞으로 남은 이제 한 열흘 정도 좀 시기 남았는데 네. 또 이제 막바지까지 그런 추세가 계속 보일 거냐인데 자, 우선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 지금의 분위기나 이 투표율, 지지율 격차가 네. 4년 전과 거의 판박이라는 겁니다. 네. 전국 지지율도 그 당시 8% 정도였다, 이제 9% 내지 10%. 네네. 그 다음에 2016년에는 경합주에서 3, 4% 지지였다가 2에서 5, 6%. 네. 물론 1, 2% 차이는 있긴 하지만은 이 항상 이제 여론조사에서 그 오차 범위가 나오니까 그건 별 의미를 안 두는 거고. 네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현재 판세는 당연히 민주당 입장으로 봐서는 우위를 이제 확신하고 있긴 하지만 네네. 트럼프 쪽에서도 아직 끝난 건 아니다라는 부분들이 4년 전과 어김없이 지금 재판의 양상이 드러나고 있다. 네. 이제 이렇게 볼 수가 있죠. 네. 그런데요. 이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는 지지자들이 생각하는 이 트럼프 대통령의 강점은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이제 뭐 정치적인 성향에 따라 사람들이 트럼프 대통령의 사람을 보는 시각은 완전히 많이 다를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대부분 이제 자기 입장에서들 보죠. 불편하고 이제 거북한 거로 볼 수도 있고 그것을 매력 내지 이제 호감도로 볼 수 있는데 네. 일단 감성적 내지 이제 주관적 이런 측면에서 본다고 하면은 트럼프 대통령의 이제 그 여러 가지 강점들을 이제 많이 얘기를 하는데 네. 일단은 샤이 트럼프 이제 스스로를 샤이 트럼프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그래서 이것이 그대로 다시 반전이 될 거다라는 그런 눈에 안 보이는 기대들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지난번 선거 때 샤이 트럼프 표가 한 4% 정도라고 이제 분석들을 했었는데 네. 이번에는 좀 줄어들 것 같지만 그거는 이제 그 사람들 얘기고 네. 자기는 생각으로는 더 늘어날 거다. 네. 더 이제 이런 것들에서 스스로 생각할 때 이제 이 샤이 트럼프 표가 많은 것이 아름아름 눈에 안 보이는 우리 편 많다라는 네. 이런 확신이 되고 이 확신이 그대로 이제 트럼프 후보의 지지를 이어가는 그런 이제 강점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이 트럼프 후보자들이 열광하는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 이제 일종의 이제 패션이에요. 이제 저 발음을 잘못했습니다. 이 옷 패션이 아니라 이제 패션이죠. 예, 예. 뭔가 열정. 이 트럼프 대통령이 지니고 있는 이 열정이 이제 많은 사람들을 광팬으로 만들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이 트럼프라는 사람은 사실은 유일하게 대통령 가운데 지지율이 일반 지지율이 50%, 직무 지지율에서 잘했다라는 지지율이 50%를 못 넘은 대통령이에요. 네. 원래 이제 한때 이렇게 넘었다가 다 이제 떨어지고 그러는데. 근데 또 재미있는 거는 어떤 경우든 40% 이상을 그 확보하고 있다. 네. 이런 류의 아주 단단한 움직이지 않은 고정표를 이 정도쯤 갖고 있는 사람이 없다. 그래서 이 하여튼 지지도나 이런 어떤 충성도에 있어서 역대 어느 후보보다 아주 굳건한 그런 기반을 가지고 있는 것이 네. 이것이 또 강점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네. 그다음에 이제 후보 지지자들이 주목하는 것은 공약 이행 사항입니다. 이 대부분의 후보들이 뭐 국회의원도 그렇고 대통령 후보도 그렇고 이제 선거 전에 많은 약속들을 합니다. 네. 그런데 미국 대통령이라는 것이 원래 진보든 보수든 양 극단에서 출발은 할지 모르지만 점차 가운데로 수렴을 해갑니다. 네. 그럼 그럴 수밖에 없어요. 네, 네. 양쪽을 다 끌어안고 감싸야 되고 또 중도층이라든가 또 실제로 정책 이제 당선이 돼서 이제 이렇게 뭔가 대통령직을 수행하다 보게 되고 나면 네, 네. 여러 가지 사안들이 자기가 후보 때 주장했던 것과는 달리 속사정들이 많이 있는 법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 과정 속에서 공약이 물타기 어쩔 수 없이 이행될 수 없는 것들이 많아집니다. 네. 근데 이 트럼프는 전혀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제 지난번에 좀 지난 시간이 지났지만 저 멕시코 쪽에 국경 장벽 쌓은 거 있지 않습니까? 예, 예, 예. 그 사실 국경 장벽 쌓겠다고 공약을 했고 네. 그 국경 장벽이 그 사막 한가운데 그 타당성이나 이런 측면으로 봐서는 사실은 그 아니라는 평가를 많이 받았어요. 그렇죠. 효용성이 없죠. 예. 네. 뭐 그래서 차라리 무슨 전자 장비라든가 뭐 아니면 이런 식으로 해서 하는 것이 낫다. 비용에 비해서. 네. 근데 그거를 정부를 셧다운까지 시켜가면서 끝끝내 주장했고 돈이 안 되니까 다른 국방 예산에서 전용해서 이런 걸 했다. 예. 이것이 이제 비판자들 입장으로 봐서는 완전히 무모하고 저 무슨 좀 택도 없는 사람 아니냐라고 하는데 네. 지지자들 입장으로 봐서는 야, 이걸 한번 꺼낸 말은 뭐 어떤 누가 비판을 하든 뭐 누가 무모하다라고 하든 간에 이 돌쇠처럼 지킨다. 예. 아, 이거 확실하게 얘기는, 꺼낸 얘기는 지키는 사람이다. 근데 이런 인상을 준다는 거죠. 네. 오바마 케어에 관한 폐지, 확고한 의지 계속 보이고, 끝까지 집요하게 하면서 폐지시키려고 하고 있고, 또 이민정책에 관해서도 마찬가지고, 국방비 분담금 같은 경우도, 이 사실 동맹 하면서, 이, 일단은 이제 그런 측면으로 봐서는 동맹을 많이 훼손한다고 얘기를 하긴 하지만, 미국민들 본류 중에서는 왜 돈 퍼주느냐, 정서가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네. 근데 그런 부분들을, 단지 이렇게 약간 코팅, 뭐 좀 적절하게 말을 유화시키지 않았다 뿐이지, 대놓고 왜 공짜 안 보느냐, 니들 잘 사는 나라들이. 이런 것들이 퍽퍽 먹힌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제 공약에 관해서 이행하는 부분들을 점검하는데, 뭐 많은 팩트 체크들이 있긴 합니다만은, 이런 부분들 측에서는 압도적으로, 공약 이행이 역대 어느 대통령보다 우세하다. 아주 우수하다. 네. 이런 부분들이 지지자들 하여금 꽝 믿게 만드는 거죠. 네. 아, 그렇다면은 그 상대를 뭐 지금 중국한테 이 트럼프 대통령이 정말 강력하게 지금 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그 중국한테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으로 강력하게 나가는 것이 이번 대선을 바라보고 그랬다는 그런 얘기도 일종의 들리는 겁니다. 물론 당연히 겁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제 강경 내지 그 아주 밀어붙이는 것이 네. 여론 지지층을 확산하는 데서는 아주 중요한 거라고 보고 있고 네. 또 심리적으로도 많이들 고소해오고 편해오고 네. 이런 부분들을 읽고 있는 거죠. 네. 그렇다면은 이제 문제는 말이죠. 이 언론에서는 보면은 이 바이든 쪽의 얘기가 굉장히 많이 그렇죠. 나오고 있어요. 예, 그 뭐,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그동안에 이제 계속 언론에 대해서 그야말로 그냥 필사의 전쟁을 치러왔죠. 네. 근데 이제 미국의 언론 성향이라는 것이 흔히 일반적으로 언론이 이제 진보적인 건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입니다. 네. 근데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그런 측면으로 봐서는 사실은 절대 다수가 이제 워싱턴 포스트, 뭐 뉴욕 타임스 여러 가지 이제 NBC라든가 이런 그 주요 신문 방송들의 이제 CNN까지 포함해서 하고 네. 머저리티가 이제 글로 저 진보 쪽에 예, 포커스를 맞추고 있고. 뭐 이러니까 대통령 입장으로 봐서 이제 팍스라든가, 폭스뉴스라든가 뭐 어떻게 보면 이제 워시저널 정도가 이제 보수적인 성향을 띠고 있는 건데 이 외에도 무슨 할리우드라든가 네. 그 다음에 이제 뭐 좀 식자층들 다들 이제 다 민주 성향을 보이고 있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지지자들 입장으로 봐서는 이 뭔가
우리의 리더가 왕따 당하고 있다. 네. 아, 이, 뭐 이런 부분들의 보호 본능이 또 굉장히 크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바이든 같은 경우는 그 언론으로부터 여러 가지에 해서 흠집이나 이런 부분들도 커버 당하고 있는데 네. 우리 이제 낱낱이 저거에 저 파헤쳐지고 있다.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역풍을 일으키게 된 거겠죠. 그러니까 중산층까지는 못 들지 모르지만 중하층들 입장으로 봐서는 이런 류의 이제 식자층, 할리우드, 언론 이런 부분들이 네. 한국시로 친다면 이제 강남 좌파로 비치는 거죠. 네. 배부르고 그러니까 뭐 그런 소리는 하는데 네. 사실은 뭐 지들도 뭐 마찬가지면서 이런 식으로 하는데 여기 아주 직설적으로 노골적으로 기득권층과 등을 돌리고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이제 전형적인 워싱턴의 아웃사이더라고 해야 되겠죠. 네. 그러니까 이 아웃사이더라는 것이 또 다른 이제 이 지지자들로 하여금 이 이제 저 트럼프를 꽉 붙잡게 하는 그런 네. 요소가 되고 있는 거고 이렇게 해서 이제 시각들이 많이 다릅니다. 우리 이제 코로나 대통령이 코로나 감염되고 그랬을 때 뭐 사실 많은 이제 언론들이 그거 봐라 이 형편없게 대처하다 보니까 이 당신 본인까지 걸린 거 아니냐. 그다음에 이제 병원에 이송되고 또 이송되는 과정에서 그 저기 저 SUV 타고 좀 그 전날 퇴원 전에 막 나왔대요. 그렇죠. 그 갖고도 이제 이 저 경호원들이 저렇게 되는 거 이 저 이제 감안 안 하고 좀 너무한 행동 아니냐 이렇게 했는데 이게 이제 또 트럼프 지지층 입장에서는 전혀 사실 일반 이제 진보 언론 쪽에서는 거의 반영이 되지 않은 얘기들인데 저것이 네. 굉장히 이제 인상적인 네. 아 그래서. 코로나 감염된 것이 결코 마이너스가 아니다. 네. 라는 이제 저 그런 분위기라는 거죠. 네. 봐, 어려운 경우를 거꾸로 이겨냈다. 그 이제 트럼프가 전하고자 했던 메시지였고. 네. 그러니까 이 미국적 정서에서 역경을 극복해낸 이런 것들은 항상 높은 평가를 받지 않지 않습니까? 네. 바로 그런 맥락에서 아, 저 코로나 같은 경우도 충분히 아, 그런 기능을 하고 있고 그런 정서는 뿌리 깊은데 이것이 일반 이제 진보 언론 쪽에서는 거의 도외시하고 있는 네. 이제 비난 내지 아, 뭐 이런 쪽으로만 뭐라 하고 있다. 네. 아, 이제 이렇게 대비를 할 수가 있는 거죠. 네. 그 다음에 이제 이 그 많은 사람들이 이제 흔히 이제 이 트럼프 이후로 많이 미국이 망가졌다. 뭐 대외적으로 신인도도 떨어지고 체면도 떨어지고 뭐 어딘가 해서 이 위대한 뭐 이제 세계 최대 최고의 국가라는 것들이 자존심 많이 망가졌다. 이제 이런 부분들이 많이 지적을 하고 또 실제로 그 트럼프에 대한 비난의 주조를 이루고 있는데 네. 일반 많이 숨어 있는 이런 사람들 중에서는 이 미국 비하, 미국 이렇게 비하되고 있는 분노감이 꽤 크다는 겁니다. 왜 우리 미국이 이런 나라가 왜 이렇게 이 뭐 완전히 그야말로 모치고 듯 하고 있느냐. 동맹들한테 무슨 외면받고 뭐 완전히 그냥 장사꾼처럼 취급받고 뭐 돈에만 이런 나라 아니다. 네. 이런 류의 불만들이 아름아름 계속 저 많이 깊이 자리 잡고 있고 네. 그런 자조적인 이런 거에 대한 질타 이런 것들이 그런 분노들이 많다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 인종차별 문제 같은 경우도 주류들 입장으로 봐서는 겉으로 드러내진 않지만은 아 사실은 또 다른 시각을 가지고 있는 것들이 많고 네. 아 그래서 이제 우리가 흔히 정치적인 오름이라고 그러죠. 뭔가 이슈를 얘기했을 때 이런저런 것들을 감안해 갖고 다 실제로는 그렇지 않지만 이렇게 둘러대고 위화적으로 하는 것들. 이래서 이제 백인 어떤 전형적인 그 저기 약간 이제 그런 그 이른바 이제 백인 우월주의적 사고방식을 가진 부모들이라 하더라도 자녀들한테 여관에서는 뭐 차별해라 이런 얘기는 안 한단 말입니다. 그렇죠. 이것이 일주적인 이제 오름인 정치적인 오름인데 이제 이런 부분들이 하나의 이제 위선 내지 가면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 점을 이제 트럼프는 노골적으로 짚어대고 그러니까 네. 아 이제까지 아 못 봐왔던 정말 우리의 속내나 이런 것들을 그대로 다이렉트로 제시해주는 이런 류의 또 환호성. 그런데 네. 이런 부분도 역시 언론에서는 많이 간과되고 있다. 네. 이것이 이제 하나의 샤이 트럼프가 될 수도 있고 이런 류의 온갖 여러 가지 그 문제점이 있는 것처럼 보임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가 흔들리지 않는 그런 이제 바탕이 되고 있다. 그래서 현재 이렇게 나타나기는 매끈한 기성 정치인들한테는 사실은 참 찾아보기 어려운 네. 거칠지만 그런 것들이 있다. 아, 이제 이런 부분들이, 아, 이 지도자로서, 이제 또 지지자로서, 아, 이런 걸 흔들리지 않게 하는 건데. 결국은 이런 류의 것들을 종합을 해보게 된다면은, 미국이 지금 현재 일종의 이제 불링을 당하고 있다. 코로나로도 그렇고, 뭐도 그렇고, 네. 전 세계로부터 좀 두드려 맞고, 어딘가 뭐 코너로 몰리고 있는 것 같은데, 이거를 막아줄 거는 바이든은 절대 안 된다. 아, 이거는 트럼프밖에 없다. 네. 뭐, 이런 식의 얘기들. 아, 이런 인식들이 쫙 퍼져 있는 것이 기본적으로 정서적으로
이제 트럼프 진영에서는 니들이, 당신들이 눈에 안 보이는 이런 감정들을 지금 진보 언론이 주도하는 것 속에서는 드러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그대로 뒤침이 될 거고 이것이 펴로서 결국은 다시 우리의 재선으로 갈 거다라는 믿고 있는 근거가 된다고 하는 거죠. 네, 잘 알겠습니다. 전하는 말씀 듣고 다시 돌아와서 네, 어떤 식으로 흘러가고 있는지 세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라디오 워싱턴 그리고 미주경제신문 대표인 김용일 해설위원과 라디오 워싱턴 콘텐츠 본부장 이구순이 진행하는 워싱턴 전망대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전하는 말씀 듣고 돌아왔습니다. 이제 정상이 눈에 보입니다. 지금 이제 두 사람이 그곳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 뭐 올라가기까지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뭐 떠돌고 돼 있고 뭐 헛소문도 있고 뭐 별의별 얘기가 다 나올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는 이제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실제로 그 통계나 숫자 이런 모든 것에 이 뒷받침이 되는 근거는 있습니까? 네, 이제 공화당 지지자들, 이제 나름대로 꾹 믿고 있는 사람들이 그냥 단순히 정서적으로 이런 것만 아닙니다. 네. 나름대로 이제 이 근거들을 가지고 있죠. 네. 이제 몇 가지 좀 설명을 해드리게 되면, 이제 라티노들 지지율을 갖고 이제 저 거론들을 합니다. 네. 이제 라티노들 같은 경우가 적지 않은 이제 흑인층 숫자에 못지 않은데요. 네, 네. 네,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이제 이민, 반이민 정책, 뭐 강경 정책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이제 낮을 거로 생각을 합니다. 네. 트럼프 후보에 대한 것이. 네네. 그런데 이제 그렇지가 않다는 거죠. 이 NBC가 얼마 전에 조사한 거로 봐서는 네네. 이 바이든과 이 트럼프 후보 간의 지지율 그 저 라티노 사이에서 50대 46으로 나왔다는 거예요. 이거는 생각했던 것보다는 훨씬 라티노들이 많은 지지를 하고 있다. 그런데 네. 이제 2016년 이 저기 힐러리 때, 네네. 힐러리 때는 그 지지도가 62대 35로 압도적으로 라티노들이 많았다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거는 뭘 의미하냐면 그 아름아름 사이 어떤 이유인지 모르긴 하지만 라티노에 대한 지지율들이 그래서 역대 어느 공화당 후보보다도 대체적으로 이제 민주당 후보들이 항상 라티노 쪽에 지지를 압도적으로 많이 받아왔었죠. 네네. 친이민 정책을 벌여왔었으니까. 네. 그래서 그러나 이번에는 다르다. 이제 이런 부분들이 눈에 안 보이는 역시 변수인데 네. 이런 거로 봐갖고는 지금 겉으로 나타나는 것과는 달리 이 라티노들의 지지가 상당히 결정적인 변수가 될 거다. 네. 그래서 이제 이런 류의 인식 차이는 그 1차 후보 토론 때 이제 누가 이겼느냐라는 뭐 이런 식의 이제 조사를 해봤는데 CNN 같은 경우에서는 한 2대 1 비율 정도로 바이든이 앞섰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네, 네. 근데 이제 라티노 신문, 라티노 방송인 텔레문도 네. 그쪽에서 조사를 했었더니 까꾸로예요. 2대 1로 바이든이 아니죠 트럼프가 앞섰다. 앞섰다. 아 네. 그래서 이 부분 역시도 보도 안 됐었죠. 네. 그러니까 이런 것이 숨겨져 있는 통계다. 이 라티노가 간단치 않을 거다. 네. 그걸 또 믿고 있는 거죠. 네. 또 하나 이제 이 아프리카노 아메리칸 흑인층 지지입니다. 네. 사람들 역시 생각할 때도 이 트럼프는 아주 그 바닥일 거라고 생각을 하게 돼요. 여러 가지 면으로 봐서. 네. 근데 지난 9월에 시행된 그 라스무센 조사에서 그 흑인을 층 고 인종 그쪽의 지지 저 대상으로 한 결과 이 직무 지지율 트럼프에 대한 지지율이 45%가 나왔다는 겁니다. 45%요. 예, 그러니까 네. 지지율 쪽이 네. 물론 50% 미만이니까 못했다는 쪽이 많을 수 있긴 하지만 이거는 생각지도 않은 엄청난 그 많은 지지율이죠. 2016년 때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당시에는 8% 지지밖에 못 얻었습니다. 네. 근데 그 당시 통계는 여기 뭐 제가 잡지를 못했습니다만은 어쨌든 직무 지지율이 과거보다 엄청나게 이제 높게 평가되어 있다. 네. 그래서 이제 여론조사, 아니, 저 정치 전문가들 같은 경우는 2016년 때 얻었던 8%에서 한 십몇 퍼센트 정도만 흑인 지지층을 얻게 된다 하더라도 게임은 달라질 수 있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거를 짐작할 수 있는 것이 지지, 직무 지지에 대한 평가인데 네. 그 부분은 생각보다 훨씬 높다. 네. 지금 이렇게 잡을 수가 있겠죠. 네. 네. 아, 그렇다면은요. 이런 근거가 이 경합주에서도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까? 그렇죠. 이거 이제 지금 말씀드리는 뭐 라티노라든가 흑인층 지지율은 전반적인 건데 네.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역시
이 경합주들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 경합주들에서도 이런 것들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어요. 지금 어느 후보도 놓칠 수 없는 것이 펜실베니아라든가, 그 다음에 이제 플로리다 같은 데입니다. 예, 예. 아, 이 플로리다의 29표, 그 다음에 펜실베니아가 20표니까 경합주에서 거의 절반 정도 가까이를 차지한다고 하니까 그 두 개를 잃고 나서는 사실은 승부를 장담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네. 근데 이 펜실베니아 같은 경우 이제 공화당 진영에서 제시하는 근거는 이렇습니다. 2016년 선거 때 전체 그 지역에서 한 600만 표 정도가 네. 이제 저 투표를 했나 봐요. 그 중에서 아, 트럼프 후보가 44,292표니까 약 0.7% 차이 정도로 간발의 승리를 했답니다. 네. 근데 이제 이 당시 2016년 때 그 펜실베니아에서 이제 여기서는 저 등록을 하지 않습니까? 나 리퍼브리칸이다 혹은 나 그렇죠. 데모크러치다라고 예, 예. 하는데 그 당시에 민주당 쪽이라고 등록을 한 사람들이 90만 명가량이 더 많았대요. 공화당. 네. 예, 예. 근데 이 차이가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주목할 대목은 민주당으로 등록한 사람들이 90만 명쯤 더 많은 데서 마이너스 4만 4천 표가 나왔다는 얘기죠. 예, 거꾸로 이제 예. 트럼프가 이겼다는 얘기입니다. 예, 예. 근데 이 등록자가 점점 격차가 줄어들어갔고 네. 2019년에는 그것이 10만 명 정도로 줄어들었답니다. 네. 그러니까 둘을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그 어드밴티지가 80만 명 정도가 줄어들었다는 얘기죠. 민주당 쪽. 예. 그러니까 요거를 토대로 해서 봐라. 90만 명 앞섰을 때도 4만 표 쳐 우리가 거꾸로 이겼는데 그렇죠. 지금 10만 명 등록 앞섰을 때 이 결과 니들 모르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펜실베니아 겉과는 다르다. 네. 두고 열, 저, 투표 열어봐야 된다. 열어봐야 그렇죠. 된다. 아, 라고 딱 얘기를 하는 거죠. 네. 플로리다 역시 이제 비슷한 패턴을 보이고 있어요. 2008년도 같은 경우 네. 그 당시 이제 오바마 대통령 때인데 네. 예, 역시 민주당 쪽이 더 이제 많은 그 당적 등록을 한 사람이 70만 명 이상 차이가 났었답니다. 70만 명이요? 예, 70만 예. 명 이상 차이 때 오바마가 23만 6천 표 차이 정도로 이겼대요. 네. 그러니까 70만 명, 저, 민주당 등록자 더 많은 가운데서 23만 명이니까 한 45만 표, 45만 명 정도를 감했다고 보면 되는 그렇죠. 거죠. 그 산술로 한다면. 예, 예. 2012년에도 55만 8천 명 정도의 등록자 우위를 보였을 때 네. 오바마가 재선 때 7만 4천 표. 네. 그러니까 이것도 보게 되고 나면 40몇만 표를 감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민주당 등록자보다 40몇만 표 정도를 뺀 게 실제로 그때 후보 때 나타난 저기 지지자 득표수다라는 얼핏 계산이 등식이 성립이 됩니다. 그런데 2016년 때 아 그때는 민주당 그러니까 4년 전이죠. 예, 예. 민주당 쪽으로 당적 등록한 사람들이 32만 7,483명. 그래서 트럼프가 11만 2천으로 이겼어요. 11만. 네. 그 표차로 하다 보니까 43만 정도가 나온 겁니다. 그렇죠. 플러스 32에서 마이너스 11이니까. 그러니까 2008년, 12년, 16년 세 번의 선거 때 나타나는 등식은 민주라고 등록한 사람에서 마이너스 45쯤 되고 나면은 어쩌면 그것이 고스란히 공화당, 저, 공화당 표다. 예. 라고 이제 이렇게 계산이 되는데 이번에 어떻게 되느냐. 이번에는 현재는 13만 표 정도 우위랍니다. 13만 표요? 예. 당적 등록이요? 네, 플로리다에. 예. 아. 그러니까 이 이론대로 헌된다고 하면은 아, 결코 민주당이 이길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13만 표 정도 더 많은 사람들이 했었을 때 그 시기는 한 43만 표 정도 빼야 되는데 30만, 이론적으로는 30만 표 질 수도 있다. 라는 네. 거니까, 플로리다가 지금 뭐 아무리 뭐 민주당이 따라왔다 하지만은 사실은 뒷심은 그게 아니야. 라고 하고, 특히 이제 트럼프 정부가 지지하고 있는 반 카스트로, 내지 이런 부분들. 네네. 그 쿠바에 대한 압박 이런 것들이 쿠바 쪽은 또 시장민들 많이 자극을 해갖고, 네. 이 사람들이 아, 공화당에 대한, 특히 트럼프에 대한 지지가 아, 남다르다. 뭐 이런 부분들이 있어갖고, 역시 플로리다도 겉으로 드러난 여론조사와는 다른 또 다른 something 뭔가 숨어 있다. 이렇게 자신들을 하고 있는 거죠. 네. 아, 만약에 그러면 이제 여러 가지 근거가 뭐 경합주에서도 나타나고 막, 아, 제가 말 그대로 히든 숨어 있는 그런 표들이 이제 표심이 있다는 이야기인데 네. 그렇다면은 좀 더 크게 봤을 때 또 다른 근거도 있습니까? 이렇게 숫자로 드러나지 않은 이제 일종의 어떤 트렌드 내지 이제 전례 뭐 이런 식으로도 또 얘기들을 합니다. 네. 그 중에서 이제 하나 대표로 등장하는 것이 역대 대통령 후보치고 세금 인상 내세워서 당선된 적이
없거나 아주 희박하다라는 겁니다. 네. 예를 들어서 지미 카터랑 레이건 역시 카터 쪽이 졌습니다. 또 듀카키스와 조지 부시 아버지 네, 네. 역시 졌어요. 네. 또 이 아버지 부시 대 클린턴 네. 이때 아 클린턴 이제 클린턴이 이겼죠. 그런데 네, 네. 아버지 부시 같은 경우는 까꾸로 네. 이제 까꾸로 길을 갔었더랬어요. 네. 아들 부시 때 알고 쪽이 내세웠다가 세금 인상 쪽 얘기했다 저걸 했었고 또 이 아들 부시는 존 케리 이 민주당 후보에 대해서도 역시 존 케리 쪽이 증세 필요성을 역설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네. 오바마가 존 맥케인 공화 꺾을 때 이 맥케인 쪽은 공화당이었지만 감세자가 아니에요. 네. 그래서 이제 오바마가 이 세금 문제에 관해서도 별 적 없이 이제 이길 수가 있었고 이 트럼프가 클린턴 꺾을 때 역시 클린턴도 세금 이제 올리자 이런 식의 얘기했는데 이번에 바이든 후보도 사실은 이제 부유세까지는 거론 안 할지 모르긴 하지만은 이 이제 트럼프가 내려놨던 여러 가지 소득세율 특히 고소득 상위자들 네네. 그다음에 기업 법인세 이런 쪽에 올리자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니까 이 역대 어느 누구보다도 세금 쪽 부분에서는 이제 올릴 것이라는 짐작이 되고 있기 때문에 네. 세금 올리자는 후보 이긴 적 없다라는 이런 패턴에 역시 해당이 될 수 있는 여지가 많이 있다. 네. 이제 또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네. 그다음에 이제 많이 거론된 얘기는 이제 후보자에 대한 열기 얼마만큼 열렬 지지자층이 있느냐 이제 이런 부분들도 이제 중요한 변수가 되는데 이 뉴욕포스트가 이제 최근 그 퓨 리서치 조사기관의 선거를 인용해서 보도한 거에 의하면은 바이든 지지자 가운데 열렬 지지자는 46%라고 나왔답니다. 네. 근데 트럼프는 그것이 66%예요. 20%포인트 차이가 나는 거죠. 근데 똑같은 차이 이제 조사를 2016년에도 했었는데 그때는 힐러리 대 트럼프가 13%포인트 차이가 났답니다. 네. 그러니까 열렬 지지자 차이가. 네, 네. 그러니까 그때에도 트럼프가 더 열렬 지지자가 많았던 거죠. 그러나 바이든 그러니까 4년 사이에 이 열렬 지지자 폭이 오히려 줄어든 것이 아니라 더 늘어났다. 아, 이런 얘기는 이거는 이제 이 트럼프 지지자들 입장으로 봐서는 결국 나쁘지 않은 그런 이제 변화죠. 그다음에 바이든 지지자 가운데 왜 당신은 바이든을 지지하냐 했더니 56%가 트럼프가 싫어졌다. 그런데 네. 트럼프 지지자한테 물어봤더니 바이든 싫어서는 18%다. 이 얘기는 뭐냐면 나는 트럼프를 좋아하기 때문에 찍는다는 것이 훨씬 더 많다는 거죠. 네. 이런 부분들의 열기 이것이 그대로 로얄티로 이어지고 얼마인지 실제 득표 때는 달리 나타날 수 있다는 근거가 된다라는 것이 또 역시 이제 이런 주장입니다. 네. 그다음에 아까 조기 투표 말씀하셨는데 네네. 일반적으로 조기 투표자들은 당연히 이제 민주당 지지자들이 훨씬 많을 것으로 보고 대체로 그런 경향이 틀림없을 거라고 보는데 네. 이 경합주들 쪽 부분에서 또 얘기가 좀 다른 것 같아요. 이 미시간이라든가 오하이오, 위스콘신 이런 데서는 이 조기 투표자들 가운데 조사를 해봤더니 공화가 한 2% 더 많은 데도 있고 네. 2% 적은 데도 있고 또 동률인 데도 있고 그래갖고 이 조기 투표가 반드시 다 모든 것이 민주당 쪽으로 가는 거는 아니다. 네. 그러니까 조기 투표도 많이 오고 그다음에 현장 투표는 더 많이 나올 거다. 이런 부분들을 해갖고 역시 이것도 또 하나 뒤로 이제 믿을 수 있는 뒷심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네. 여기서 이 사람들이 이제 또 하나 이제 저 관심을 갖게 되는 것이 뭐냐면 이 만족도예요. 이제 지난 그 정치에 대한 만족도들인데 의뢰권 묻습니다. 아, 당신 이제 저 유권자들 생각할 때부터 더 나아졌다고 보느냐, 못했다고 보느냐 이제 이 지난 정권 같은 경우. 네네. 그래서 이제 물어보게 되면서 최신 갤럽에서 조사를 했는데 4년 전보다 나아졌다고 보느냐라는 물음에 56%가 예스라고 했답니다. 네. 어찌됐든 경제적인 이런 쪽으로서 많이 나아졌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이 4년 전은 바로 이제 오바마 바이든 그때 당시란 말입니다. 네네. 그래서 이제 이런 류의 대답이라는 건 결국은 뭐냐면 트럼프가 다른 여러 가지 요소들은 다 쥐지만 경제만큼은 더 잘 다룰 거다라는 것이 이제 항상 더 우위로 나타나고 있다는 이제 경향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아, 이런 거를 뒷받침해주는 이제 근거가 되는 거죠. 그래서 트럼프 이제 유권자들이 뭔가를 표심을 결정하는데 최종적으로 뭐 자기들이 중요시 여기는 것이 있습니다. 환경 문제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 낙태가 중요하다. 또 그다음에 이 이제 경제라든가 실업이라든가 이런 문제들 있고 인종 차별 여러 가지 있을 수가 있는데 여러 가지 이제 중요한 요소들 가운데 최종적인 표심으로 가는 것이 결국은 경제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 경제에 대한 이 트럼프의 우위 그다음에 전반적으로도 살기가 나아졌다. 라는 이런 인식들 같은 경우는 분명하게 눈에 안 보이는
큰 강점이 된다. 네. 아, 이 결국은 이런 것들을 토해서 볼 때, 아, 이, 이런 것들 역시도 이 트럼프 지지자들로 하여금 이제 뭔가 믿게 만드는 요소가 되고, 네. 이 이제 여론조사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제 자꾸 아니다라고 이제 많이들 하지 않습니까? 근데 지난 9월에 갤럽이 조사를 했더니 지금 이 시점에 아, 응답자한테 묻습니다. 당신은 리퍼블리칸입니까? 아니면 데모크라십니까? 네. 라고 물어봤더니 28%가 공화당, 27%가 민주당이고 42%가 나는 인디펜던트다. 아. 라고 답을 했대요. 네네. 근데 이게 2016년도에 똑같은 시점에 조사에서는 그 당시에는 어떻게 됐냐면 민주당이 32%, 공화당이 27%. 그러니까 민주당이 5% 많은 거로 나왔는데 네네. 지금은 공화당이라고 자처한 사람이 2% 많았다. 네. 둘이 압박이 되면 59고 그 당시는 55니까 이제 인디펜던트는 조금 줄어들었다고 봐야 되죠. 그렇죠. 근데 이제 여론조사에 보게 되고 나면 바이든이 압도적으로 나온단 말입니다. 네. 10%. 그러니까 이제 이 페이크다. 잘못된 조사라고 보는 건 뭐냐면 아니 공화당이라고 밝힌 사람들이 훨씬 늘어나는데 네. 그럼 대부분 그 사람들은 트럼프 찍어야 된다고 봐야 되는데 왜 훨씬 밑으로 나오느냐. 네. 이거는 여론조사 가운데서도 민주당 쪽 지지자들에 대한 대표성이 과다하게 노출된 거다. 네. 그러니까 사실은 실제 액면 그대로를 반영 안 하고 약간 그 어딘가가 좀 잘못 표현된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근거가 되는 거죠. 네. 그래갖고 공화당 지지자가 안 보이는 곳곳에 숨어있는 것이 실제보다는 많다. 이제 이렇게 믿고 있는 거고. 또 이제 접근 방식에 있어서도 이 이제 트럼프 후보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비난을 받아가면서도 이제 유세를 펼치지 않습니까? 네네. 지금 뭐 저기 코로나 끝나고 나서도 뭐 그냥 너댓군들 다니면서 하고 또 이 사람들을 보게 되고 나면 그냥 랠리 이런 유세 때 보게 되고 나면 열광을 하고 뭐 이제 마스크 안 썼다고 막 비난을 받고 그러는데 어쨌든 간에 상당한 엔터테이너. 아, 그래서 한마디로 뭐냐면 이 머리보다는 감성으로 접근하는 이 스타일들 이런 것이 이제 바이든 쪽 부분은 화상이라든가 기타 차분하게 네네. 안정감을 주는데 역시 이 머리 감성보다는 머리로 이성으로 접근한 이런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네네. 이런 것들이 의외로 이제 이 마지막에 큰 차이가 난다는 거죠. 네. 이 어떤 열기 뭐 이렇게 전기가 찌르 오른 것 같다는 이런 느낌들 네네. 이런 부분들이 실제로 이어질 확률이 훨씬 크지 차분하게 지켜보다가 그다음에 투표장에 안 간다. 이런 차이들도 역시 접근 방식에 있어서 분명한 이 나중에 결과의 차이를 가져다 줄 수 있다라고 하는 거고 이제 하나 좀 재미있는 통계를 더 드린다고 했는데 그러면은 미국이 여러 가지 통계들이 참 각양각색이 많고 뭐 스포츠 갖고도 그런 얘기들을 하지 않습니까? 네, 어느 팀이 이기면 이런 그렇죠. 식으로 근데 이제 트럭커들 조사들이 또 있대요. 아 트래커요? 트럭. 아, 트럭 몰고 다니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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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이 사람들은 전국 50개 주를 다 돌아다닐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보면 그것이 하이웨이든 어디 로컬길이든 간에 이제 그 입간판들을 보잖아요. 네네. 근데 그것이 이제 당에서 만든 것이 아니라 이제 자가제조 입간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많이 있습니다. 아, 근데 혹시 한번 지금 저기 한번 저기 가정을 해보세요. 이제 당연히 저기 트럼프 대통령 저 입간판이랑 네네. 바이든 후보 입간판이 이제 다 붙어 있을 거라고 예, 보는데 예, 예. 그냥 뭐 아무런 저거 없이 한 몇 그것이 몇 대 몇 정도는 누가 우세가 더 많을 거로 생각을 하세요? 혹시 한번. 글쎄 뭐 저는 뭐 크게 생각하지 않고 뭐 의뢰의 뭐 가정집에도 보면 많이 있더라고요. 네. 그렇게 있는데 눈에 띄는 거는 모르겠어요. 그게 뭐 돈을 주고 해서 그러는지 또 선입감에 민주당에서 뭐 아 선거 자금을 많이 모아서 뭐 많이 지출을 한다 그래서 그런 선입감이 있어서 그런지 민주당이 좀 보이네 뭐 이런 생각은 저 개인적으로 좀 했습니다. 아, 그러니까 민주당 쪽이 조금 더 있어 보인다고 예, 예, 말씀하시죠. 예. 근데 이제 지금 저 우리가 사는 데가 이제 버지니아라도 그런 영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네네. 이 트럭커들은 전국 50개 주를 돌아다니는 사람들이니까 상당히 객관적으로 봐야 되죠. 그렇죠. 근데 현재 나타나는 비율이 트럭커들이 봤던 입간판 비율이 네. 아, 저기 어떻게 되냐면은 25대1. 아, 25대1? 25배가 더 많답니다. 아. 아, 그러니까 이제 트럼프 펜스라고 쓴 저것이 25대1 정도로 많고. 네. 그 다음에 이제 더 주목할 거는 이 경합주들, 오하이오라든가 이 저기 필라델피아, 예, 예. 저 펜실베니아. 펜실베니아, 예. 아, 그 다음에
플로리다 뭐. 예, 이제 이런 경합주들을 지나는 거를 다시 또 했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재미있는 게 전국권은 25대 1 정도로 나왔고 네. 경합주들 쪽들 그쪽 트럭커들이 몽골 해봤더니 50대 1까지 나왔답니다. 50대 1이요? 예. 그러니까 트럼프 쪽이 50개 정도 있고 그다음에 이 바이든 건 하나다. 근데 이제 제일 많은 간판들이 세 가지 종류인데 하나가 트럼프 간판. 네. 두 번째가 이 곡물 팔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for sale. 아. corn for sale. 예, 예. 그거는 저거예요. 그것이 두 번째고 뚝 떨어져서 세 번째가 아, 이제 이 바이든 저거다. 그래서 이 부분이 이 투표 응답자 때 나 뭐 지지한다 보다 그거를 자작으로 자기가 그것이 뭐 건초에다 하든 자기가 관판을 만들든 간에 이렇게 하는 거 부분은 이 얘기가 다르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런 부분들 봐갖고는 이 눈에 안 보이는 숨어 있는 열기가 엄청나다. 근데 재미있는 거는 2016년도 때 조사해 봤더니 5대 1 정도로 트럼프가 많았답니다. 네. 그것이 25대 1로 늘어났다. 이거는 아, 좋은 사인이다. 트럼프 쪽에서는. 그러니까 트럭커 쪽도 또 뚫어나는 근거가 되고 있는 거죠. 네. 아, 하긴 넓게 보는 세상에 다니는 분들이 보는 시각이 또 맞을 수는 있습니다. 아무튼 저는 여러 가지로 지금 이제 얼마 남지 안 남았잖아요. 네. 정말 양당에서 정말 이제 뭐 치열한 전투, 뭐 정말 말 그대로 이제 피 터지는 전투인데 이 종합적으로 말이죠. 이 양당의 입장이라든가 또 우리 김 의원께서 바라보는 이런 지금까지 와 있는 모든 상황을 지금 종합 평가를 하신다면은 어떻게 나름대로 견해를 좀 밝힐 수가 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저는 오늘 뭐 이렇게 누가 당선된다기보다는 네네. 사실은 이제 공화당 지지자들이 왜 어떤 근거로 해서 왜냐하면 상대적으로 이제 공화당 쪽 지지자들 같은 경우라든가 이런 쪽 부분들은 언론에서 덜 취급돼 왔던 건 사실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한쪽 면만 대부분 얘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네. 이제 그 보수 쪽 공화당 쪽 지지자들 얘기를 좀 설명해 드리는 건데 어쨌든 지금 그 공화당 쪽 지지자들의 이제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포인트는 이제 이런 얘기들도 하고 있어요. 어느 유권자든 아, 이 지지를 하는 열성을 지닌 사람이 반대쪽 열성보다는 더 열렬하다. 아, 즉 그러니까 정말 꼭 찍고 믿고 저 지지를 하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열기가 네. 난 저 사람이 싫어서라고 하는 그것 때문에 투표하겠다는 것은 훨씬 압도한다는 거죠. 그런데 네. 이 부분이 역시 지금까지 쭉 설명드렸던 대로 그 트럼프 후보에 대한 지지 열기가 훨씬 앞서기 때문에 이것이 현실로 이어지고 투표를 잃을 때 엄청난 결과가 나타날 거다. 네.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이제 10% 차이 나는데 또 뭐라고 얘기했느냐 하면 일주 전엔 14% 차이 났었다. 네. 힐러리가. 그럼에도 우리가 뒤집었다. 근데 지금 10%, 9% 벌써 다 따라잡은 거다. 이렇게 얘기를 네. 하고 있는 거죠. 예, 물론 그 반대 얘기도 있습니다. 이 바이든 쪽 부분에서는 과거와는 달리 노년층 지지도 더 확보가 됐고 네. 그다음에 여론 지지에 있어서 고학력층에 그 편중됐던 거를 보정이 됐고 네. 여러 가지 이제 얘기는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트럼프층들 같은 경우는 이런저런 이유도 인해서 세계가 뭐라고 해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긴다라고 지금 굳건히 믿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워싱턴 전망대는 트럼프 대통령의 흔들지 않는 큰 소리. 네. 왜 그렇게 큰 소리를 치는가 알아봤습니다. 여러분, 내일을 기다리십시오. 내일은 더더욱이 여러분께서 들어서 너무 유용한 얘기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김영일 해설위원 함께 했습니다.